자, 검찰, 검사 동호회,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 총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 월급에서 원천 증세해서 기금 모집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별금, 상호부조, 이런 것들 지급해요. 예. 대검 수뇌부가 지급 방향 결정하고,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걸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탄핵소추 발의되는 검사에게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지원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잘못 없는 대부분의 평검사들, 아까 민주당이 검찰 미워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미워합니까? 잘못한 검사들을 지적하는 거지. 검찰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은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검찰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는 검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1,000만 원 지급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기금이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최근 2년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답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데 잘못한 비위 검사들 탄핵 소추하는데 거기 1,000만 원씩 변호사비 준다고요? 이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라임 술접대 검사 두 명, 한 명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이 검사들에 대해서 저희 탄핵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탄핵 소추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1,000만 원씩 지급할 겁니까? 답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 규약 자체가 자 그러면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나오는데 검찰총장도 탄핵되면은 1,000만 원 지급 받을 겁니까? 저는 신청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저 안건 자체가 이 규정을 저 안건 자체가 현재 규정 전체... 개정하는 것을 제고하십시오. 제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거 한번 영상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 관련된 겁니다. 들어주세요. 내가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한테 진짜 뭐라고요? 올라가서 저번에 꿈이 안 좋은데 그 꿈이 뭐냐고 해서 내가 그 권성동이 장재원 윤환호가 총장님 벌펑 끝내 소세 삶아 먹고 있다 했지. 저 적중하셨네요. 그러고 내가 같이 막 내보고 막 협박하니까 그런 문자 보내면 안 된다 갑시다. 아, 내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냐고 섞여갔어. 내가 네. 그걸 안 한다 할까. 그거 어쩌냐고 막 내보고 쓰고 그, 그대로 말을 듣지, 그래, 뭐. 그, 또, 그, 그날 목요일인가 얘기했는데, 그, 다 다음날 사고 친 거 아이가? 맞아요, 네네. 증거가 제대로 없을까 싶어가, 막, 거짓말하고 그럴 때, 무슨 말.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서. 네. 이게 명태균 씨 녹취록이 또 튀어나온 건데요. 이게 2021년 12월 10일 전후의 통화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권성동, 윤한홍, 장재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할 거냐 인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적중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한테 인사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명태균 씨의 직접 인터뷰입니다. 할 수 없이 갔죠.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 전형적인 국정농단이에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가 더더욱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에게 와서 인사에 개입하고 면접 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분 더 주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 유권무죄라고 아까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보여주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봐봐요. 또 최근에 이랬습니다. 창원산단에 이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대통령이 민생회복긴급토론회를 여는데 그날 창원산단을 지정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의사에 개입했는지 아니면 정보만 따로 사전에 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국정농단 아닌가요?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인사 개입,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지금 창원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인력 등 여러 가지 다 지원하면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좀 지휘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총장님. 네. 그 중앙지검도 그렇고 뭐 고검에서도 계속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창원지검 관할 지역에 국한된 사건 이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봤을 때는 대검이든 중앙지검이든 특별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해야 될 그런 무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창원의 주요 참고인들과 뭐 그런 관련 그 증거들도 있고 좀 창원에서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에 수사할 수 있도록 뭐 인력이든 여러 가지 지금 충분히 지원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원에 있는 검사들, 처음부터 수사했던 검사들을 파견을 받아서 중앙지검이든 대검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